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질을 갖춘 신문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 A few moments later. 국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가족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아홉 차례나 하면서 사표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A few moments later. 지연하기 위해 유해 권력을 사적으로 휘둔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 강백순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